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진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가 내부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가격대도 아주 착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촬영하러 왔습니다. 내부 구조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또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전실입니다. 여기가 아직 주변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 들리실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큰장으로 신발장 하나 둘 세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납 공간 네, 깊고 넉넉하고요. 아, 이쪽에도 있네요. 아, 네. 거울장 네, 수납 공간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어서 팬트리네요. 팬트리가 있네요. 창고가 있어요. 네, 여기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편함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포세린 타일로 좀 미끄럼 방지되는 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역시나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문 시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소음 좀 차단하고 안쪽 보실게요. 네. 들어오세요. 문 좀 닫고요.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는 방은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여는 일반 작은 방 사이즈들보다는 조금 크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침대랑 책상, 뭐 장롱 놓고 사용하시면 확실히 네, 생활감, 공간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메인 화장실 바로 보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욕조까지 있어요. 욕조 사이즈도 작은 게 아니고 좀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엄청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역시나 해바라기 수전이 없네요. 욕조가 있으면 해바라기 수전을 빼더라고요. 해바라기 수전 없고,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젠다의 선반, 그리고 거울 슬라이드장까지 해서 완전 깔끔 그 자체인 화장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가서 다음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쭉 보시면 복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는 일군 아파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구조입니다. 네. 바로 이쪽에서 두 번째 방 보실게요. 와, 깔끔하네요,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일군 아파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단독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세 번째 방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감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작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서재라든지 뭐 거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이니까 뭐 아이들 방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설마 네. 팬트리? 네, 창고입니다. 오. 조금 다용도실로 이용하신 멀티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 요즘 일공 아파트 보면 이렇게 꼭 팬트리 룸 공간을 꼭 만들어줘요.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가시면 보일러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전이 낮아 있나요? 잠시만요. 수전은 없어 보이네요. 네, 수전은 없어서 세탁기 건조기는 못 놓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빨래 건조라든지 짐 같은 거 놓으시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바로 나가서 거실 보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이랑 주방인데 거실 먼저 보실게요. 오. 거실 사이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7평수 25평형.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선호하는 평수대이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고 괜찮아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하나, 둘, 4m 나와요. 오. 4m 정도 나오는 거실 사이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또 개방감을 줬고 이제 조명은 매립 조명으로 해서 또 따로 포인트를 주진 않았지만 좀 깔끔한 이미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엔 실크벽지 우측에는 타일 느낌으로 이거 아시죠? 어떤 거요? 이게 클수록 비싼 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아, 타일이 아니에요. 나무네요. 엄청 크네요 이거는. 네, 이게 나무네요. 비싼 공사? 네, 비싼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반대편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11자형 주방인데 아일랜드 식탁을 그냥 하나 따로 뒀어요. 수납 공간을 네.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네, 식탁 공간만 따로 마련했죠. 이게 더 낫다 근데. 이게 더 훨씬 더 네, 예, 식탁 자리가 딱 있고. 생활하기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식탁 네. 자리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쪽에 이제 상부장을 10가지 좀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네. 수납 공간 넉넉하실 겁니다. 상부장 들어가 있고 주방창 환기창 들어가 있어서 거실이랑 마통풍 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싱크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또 따로 조리 공간 같은 데가 있어서 콘센트 낮아 있기 때문에 뭐 커피나 이런 머신 전기 이런 거 이쪽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 상부장 들어가 있고 아쉽지만 냉장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아니지만 제가 또 필살기로 자주 쓰는 요 비스포크 냉장고 세 칸짜리 네. 요거 선착순 두 분께만 드릴게요. 아, 제가 좋습니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꼭 말씀드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 안방 보실게요. 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저는 여기가 개인적으로 안방 구조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신촌 아파트들 중에 구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는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이쪽에 일단 베란다 있고, 베란다 먼저 보실게요. 통베란다 급 아닌가? 네. 이게 약간 거실을 확장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방에 네. 그 일군 아파트들 보면 다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베란다 있고 이쪽에 수전까지 같이 뽑혀 있고 여기에 층간 스테플러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수구 확실히 네. 튀김 없으시지 세탁기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빨래건조 야무지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안방 사이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사이즈가 더블 같아요. 좀 작은 사이즈긴 한데 킹 사이즈 침대를 퀸이나 킹 사이즈 두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안방 조명은 이게 최고예요. 뭔데요? 네, 제일 무난한 그냥 네모난 사각형. 아, 그래요? 조명 이게 제일 최고예요. 다른 뭐 엣지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안방 화장실을 먼저 보실게요. 안방 화장실 사이즈는 작은데 알차요. 여기 샤워 칸막이 두었고 여기 세면대랑 샤워기 같이 있는 이런 네. 이제 세면대를 이용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안방 화장실에서 참 쓸모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 있고 거울 슬라이드장 있습니다. 네. 사이즈 공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공간. 오, 네. 근데 고급스럽다 되게 출입문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다 안방인 셈이에요. 드레스룸인데 뭐야? 왼쪽에 파우더룸. 네, 따로 마련해 드렸고 붙박이 형식으로 마련해 주셨어요. 와, 이렇게 그리고, 크다고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안쪽에 또 있어요. 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거는 웬만한 붙박이장 넣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시스템에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옷가게예요 거의. 네, 이거 옵션일까요? 이거 옵션일 것 같은데? 옵션으로 해드릴게요. 와, 옵션으로 기본 채워드립니다.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이제 시스템 한 거는 고객님들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 또 센스 있네요. 이쪽에 거울을 또 따로 달아두셔가지고 옷 메모세도 딱 정리할 수 있게끔 열리는 건 아니죠? 네, 열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쪽이 화장실이잖아요. 네, 맞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드레스룸까지 안방 사이즈 공간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나홀로 아파트를 만나보셨는데요. 여기는 구조, 타입이 딱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25평형 평수대는 똑같은데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생활 인프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7호선 춘리역이 도보로 7분 정도 네, 이용 가능하시고요. 버스 타고 나가시면 부천역까지도 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뭐 대형마트도 주위에 바로 있고요. 그 주위에 생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이 있는 나홀로 아파트 많이 없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원미동 말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뭐 타입의 다른 집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집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하우스 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